예, 요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죠? 예. 얘는 10년 사이에 9번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빼고, 25회 때.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 중에서도, 예, 부동성 하고요. 부증성 하고요. 영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인접성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 확인을 해보면요. 1번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1번 문제에서 보시면 인접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기억해 보면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부동성이에요. 그게 지역적으로 특화되는 게왜 그러냐면 그 토지가 있는 곳이 농촌지역이었으면 농사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것도 있죠. 그게 영속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수 있겠어요? 예. 그 영속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토지를 사용하더라도요, 그 토지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를 줄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것 있죠. 그게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유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묶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연 특성에서 여기까지는 써요. 지문.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오면 인문 특성에서 하나 지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있죠. 2번에 가면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1번이 부동성, 2번이 부동성, 그죠? 예, 3번이 부동성, 4번이 부증성, 5번이 개별성이죠. 여기도 역시 인접성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잖아요. 영속성,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그죠? 그 다음에 분할 및 합병이 있죠? 여기도 뭐는 없어요? 인접성은 없어요. 그 옆에 4번을 가면 부증성, 개별성,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이죠? 여기도 역시 뭐가 없어요? 인접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답을 유도하는 거는 요거 3개예요. 3개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2번 문제 보면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2번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소모되지 않는 건 뭐? 영속성이라고요. 줄어들지 않으니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동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령이냐면 나중에 시험에서 지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라고 표현되는 안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게 나오든 틀린 게 나오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서 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런 것만 잘 유념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어볼 때좀더 편하게 풀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부동성이죠. 이 부동성이 있잖아요. 얘를 지리적 위치의 뭐, 예, 고정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부증성이라는 거는 비생산성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죠? 영속성이라는 거는 불계성 또는 비소모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계라는 건 뭐냐면 파괴되지 않는 거란 얘기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별성은요. 비대체성. 뭐 이런 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3번 문제는 답을 4번으로 준 건데요. 외부 효과는 어디서? 부동성, 그 다음에 뭐요? 인접성. 여기서 이제 유발이 되는 건데, 이게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애는 기타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면 얘가 일단 대표적인 거예요. 얘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책론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성 및 뭐로 인해? 예, 인접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접성은 얘 부수돼서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정도로만 나오지. 예, 이게 별다른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1번을 보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여기서 제목이 토지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속성에서 나오는 감가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이 얘기한 뭐냐면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를 보시면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 보시면 자, 그 5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해놨죠. 이게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근데 우리가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을 늘릴 수 없잖아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입문 특성이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4번 지문에 보면요.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요. 가치를 평가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거 기억하시나요?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지가를 구하잖아요. 얘를 구하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라는 게 렌트라고 그랬죠. 예, 렌트 그다음에 지대를 이제 임대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순영업소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직접 환원법이죠. 요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순영업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왜 순영업소득 구하는 게 가유순 아시죠? 예, 거기서부터 그 공제해서 예 구하면 환원율은 그냥 주잖아요. 그럼 바로 수익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에 아마 또 간평에 가면은 요러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또 넣었어요. 왜? 복습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다뤄봤던 계산 문제 일부는 여기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면서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다시 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 그 3번에 보면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놨죠. 근거가 되죠. 예. 여기 왜냐하면 이쪽에 아마 그 2, 4분기 과세하면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이 도시에서는 시청에서는 다 알고 있을걸요. 다 파악이 되니까. 그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 5번에 가면은,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 있죠? 이걸 유도하는 거는 무슨 특성이다? 어, 맞아요. 부증성이에요. 왜 부증성을 우리는 그 집약적 이용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죠?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지역은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공간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층화되는 거죠. 그게 집약적 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부증성이에요. 그러면 잠깐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요.
3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 문제 9번 있죠. 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걸 물어봤죠. 첫 번째가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럼 뭐겠어요? 그게 답이 부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는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을 반드시 넣어줘요. 그래지만 누가 봐도 얘는 부증성이고 누가 봐도 얘는 영속성이다. 이게 확인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번을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놨죠.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이 틀렸잖아요. 기억이 부증성이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2번하고 5번만 남잖아요. 근데 2번하고 5번에 일단 차이가 뭐냐면 디귿 있죠. 디귿이 순서상 먼저 나오잖아요. 디귿을 갔더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여기도 딱 지문 두 개 푸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요령껏 해주셔야 돼요. 기초대에서 할 때 다섯 가지를 다 푼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제들이 배열을 이렇게 해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배열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해서 나중에 40문제 누적을 하게 되면 그게 한 5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간단하게라도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상 또 여기가 어려워서 틀렸다라는 떨어진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웬만하면 맞춰줘야 돼요. 웬만하면은. 아, 그리고 그 영속성에 보시면요. 미음의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고요.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하죠. 그죠? 예,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자, 강의할 때 설명한 거죠. 토지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있죠. 예, 얘들처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걔가 닳아 없어져 가지고 한 내가 10년 갖고 있었더니 걔가 없어졌더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걔를 언제든지 내다 팔아도 가치가 인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토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사용을 하든 방치를 해놨든지 간에 언제든지 시장에 내놓게 되면 그 가치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서 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저 부동산 선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더니 다음에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물어봤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소유함으로서 생기는 자본이득과 이용화에서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해놨죠. 예. 이게 그 자본이득과 운용이익이라고 돼 있죠. 예.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여기서 이 소유에 따른 이익을 이걸 자본이득. 이거를 무슨 이득으로? 소득이득 또는 운영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운영을 해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있죠. 요거는 내가 소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양도차익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주면은 바로 영속성이라고 찝을 수 있으니까 애들로 표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지문을 아는 순간에 얘는 바로 영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가격의 하락에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 있다라고 해놨죠.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왜 제가 그런 얘기해드렸죠? 마트에 가면은 폐점 시간이 다가오면은 추가 할인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신선도를 하루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좀 싸더라도 싸게 하더라도 팔아 넘기는 게 나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오늘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싸면 지금 안 팔아요.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얘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 가치가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를 준 거냐면 영속성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7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가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대요. 예, 네, 그래놨더니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럼 누가 봐도 뭐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바로 찍을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예를 넣어주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틀리기도 참 어렵죠. 이 정도가 됐으면. 근데 이게 또 무슨 또 사단에 불었는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거를 잘못 봤다고 또 얘기하면서 틀린 분들도 존재해요. 이거를. 그 선생은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 어떻게 하시고 본인이 더 안타까운 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의신청 들어갈 게 없냐고.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이제 그다음서부터 이제 막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또 한번 포장할 게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만만한 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확실한 희망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한 달간 피를 말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를 갖다가 한번 추가로 해보는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진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아이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라고 애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해마다 그런 분들이 학원별로 한두 분씩 나와요. 그 제가 미리 얘기하거든요. 이인청 들어갈 게 있으면 알아서 넣어놓는다고, 올려놓는다고. 알아서 학원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해준다고. 근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예,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학원에서 암흑개씨가 몇 번에 걸려 있는데 혹시 없나요? 그러면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6번하고 7번은 영속성 물어봤죠. 근데 8번은 문제가 부증성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를 배웠냐면 부증성의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부증성이라는 게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늘릴 수가 없냐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이게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라고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 뿅망치로 때려갖고 이렇게 홍락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 한 것 있죠. 그거는 그냥 육지를 토지로 바꿔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로. 예, 그렇기 때문에 8번에 보면 3번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라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거기 5번에 가면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이 있죠.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죠. 이런 거잖아요. 강남이라는 공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선호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어디가요? 거기가 이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예, 그 참고로 보시면 강남이 조성이 될 때 있죠. 그 한남대교 넘어와 가지고 있는 그 로타리 있어요. 그 신사동 로타리에서부터 저쪽에 도산대로 갈 때까지 이 거리 공간 있잖아요. 이게 8차선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이전에는 강북에 왜 광화문 광장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 거기 8차선밖에 없었어요. 강남이 할 때 걔네가 거기 8차선 도로가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걔네는 건폐율이 있죠. 예. 얘를 갖다가 일반 주거지역이 100분의 60을 줬잖아요. 걔네는 100분의 50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줬다는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추가로 공간을 활용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유 공간도 많이 줘서 구역을 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구역 정리가 딱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간 이용할 때 효율성도 높은 거예요. 강북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식의 대단지 어떤 주거가 조성이 된 게 강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가장 이제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강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강이잖아요. 옛날에 서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었어요. 이게 서울의 경계였었어요. 강남은 별거 없었어요. 강남은 예전에 그냥 뭐 논밭으로 돼 있었고 강남에서 여기서 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꿈이 뭐였냐면 여기서 열심히 일해갖고 일로 이사가는 게 꿈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토지가 불화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획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고 시설이 많이 있었냐면 그렇진 않아요. 공간에 비어있는 데가 많았었어요. 공지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죠. 이사 갈 일이 없으니까. 가봐야 벌판밖에 없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 있는 소위 얘기하는 명문고등학교 있죠. 얘들을 다 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는
고등학교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K고등학교 뭐 5대 사립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중학교도 입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입시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로 명문 고등학교는 성적 우수자들이 글로 간 거예요. 우선 그럼 걔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Y라고 그러죠. SKY라고 그래서 대학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KS라고 그랬었다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들어가면 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네가 내려갔으니 학교가. 그럼 아이들을 그 당시 교통도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통학을 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따라 내려온 거예요. 학부모가. 그러면서 비약적인 성장이 된 거예요. 여기 내려온 양반들이 대부분 목소리 큰 양반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봤더니 뭐 가로등도 부족하고 말이야. 이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또 해주는 거죠. 쫙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대학을. 대학을 보내면 이제 학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단과 있죠. 예. 특정한 만약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이 단과가 개설이 되면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과가 개설하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반은 있어도 단과가 없는 거예요.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부모가 힘들게 종합반은 보내더라도 별도의 특강이나 이런 걸 받게 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여기 있으니까 학원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단과 이런 게. 뭐 그 소위 얘기한 대로 일타 강사 뭐 이런 게 막 생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남양주 있죠? 남양주에 무슨 읍이라고 그래요. 읍에 여기 무슨 아파트가 있대요. 이 아파트가 시세보다 1,000만 원 비싸게 팔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수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석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비싸게 팔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적인 부분에 목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신조어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이게 같은 이렇게 단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단지 이렇게 해서 이제 A동, B동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군을 조동하다 보니까 얘만 K로 가고 다른 애들은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얘가 학군이 좋은 거예요. 이 학교가.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나라죠. 그죠? 근데 그게 왜냐면 학벌에 집착해서 그래요. 학벌에. 근데 예전에 그 80년대만 하더라도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때 그 신조어가 나온 게 그거 있잖아요. 뭐, S대, 상대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대학.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시간도 잘 가고, 예,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맘때가 좀 약간 또 피곤할 때예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소한 공간 있죠. 그건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남 가격은 지금도 보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9번에 아까 얘기했었죠.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 있죠. 토지용을 집약화시키죠. 그 다음에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죠. 공급 조절이 왜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생산할 수 없으니까.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소유 욕구가 증대시키는 거죠. 내가 소유한 토지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대한 거는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죠.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를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입문 특성이 뭐다?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죠.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더라도 이건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이거 갖고 있었잖아요. 얘가 지금 세종시로 바뀌었을 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근데 무슨 위치가 바뀐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그래서 거기 10번이 그거 물어본 거예요. A아파트 인근 지역에 뭐 공항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런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이냐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2번의 부동성과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쪽에서는요. 얘네 둘을 묶어서 설명하고요.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뭐 총론은 그다지 괜찮고요. 근데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경제론으로 가시게 되면은 경제론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만히 또 보시게 되면요. 요 중에서 26회 있죠. 26회 이후로는 탄력성이 빠진 적이 없어요. 탄력성이. 예. 그래서 26회 때 가면 교차 탄력성 이런 거 물어보고요. 27회 때 가면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있죠. 이런 거 물어보고 28회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그런 거 물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29회 때 가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30회 때도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흐름의 변화를 보고 탄력성이 근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나오는 것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탄력성 계산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왜 분수치 계산하는 요령이 있죠. 예,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분자 계산하는 것도 있죠. 분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 분모는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 개 하나만 곱해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령만 조금 아시게 되면 구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제론 여러분 이제 시험 목차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주면 저희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세분했을 때 일단 이 수요와 공급의 기초 있죠. 이 기초에서 물어보는 게 수요와 공급의 성격 있죠. 예, 요 성격 안에서도 이제 출제를 해요. 근데 성격 안에서 기본적으로 절량하고 유량 있죠. 예, 요거 구분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요량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게 기초예요. 이게.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죠. 변화 요인에 보면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죠. 특히 대체재를 많이 물어봐요. 공급은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있죠. 네, 얘네가 축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의미 변화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어요? 균형. 여기서는 균형의 이동을 물어봐요. 균형 이동을. 그거를 계산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균형의 이동에 따른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있죠.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느 게 더 크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론도 물어볼 수 있고 계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죠. 예. 걔네를 묶어서 계산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론으로 물어봤을 때 요즘은 요 가격 탄력성이 있죠. 크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거. 예, 그거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요런 걸 이론으로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할 때 여기를 별표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인용을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지문 활용해 보시게 되면 주로 이런 애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유량과 절량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1번 문제에서 유량이 있죠. 얘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이게 주어져야 돼요. 네. 이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간 개념이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용돈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용돈이라고만 용돈 100만 원 그러면 그 규모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달에 주어지는 용돈인지 일주일 용돈인지 1년 사이에 주어진 용돈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애 있죠. 걔가 유량인데 여러분에게는 유량으로 제일 많이 쓰는 변수가 아까 우리가 했던 렌트 있죠. 렌트를 우리가 지대 또는 뭐라고 임대료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그죠? 요 임대료의 표현을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5월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신고해요. 그때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죠. 요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기간이 명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량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죠. 예. 네.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얘를 계속 비축하죠. 그래서 쌓인 게 그게 자산이자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량이라고요. 쌓인 거. 누적된 것 있죠. 이건 절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량이라는 것은 유량이 누적이 돼서 쌓인 게 절량이 되는 거예요. 절량이. 그래서 이제 요게 유량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답으로 유도한 거는 얘보다는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예, 이게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죠? 자, 이 도시 있죠? 예. SC에 주택수가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죠. 예. 그러면 이 SC 현재 주택수가 얼마가 될까? 그럼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가지고는 총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적된 양을. 그렇잖아요?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쌓여서 절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얘기하냐면 인구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자산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절량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저녁에 폰 그만하고 빨리 앉아라고 얘기하면 언제 잘 거야? 그럼 애들이 인제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 변수? 이게 절량 변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 2번 있죠? 2번 보세요. 다음 중에 절량 경제 변수는 몇 개냐고 물어봤죠? 6개 있죠? 가운데 선을 딱 거놓고요. 왼쪽을 가보시면 재고, 자산, 인구예요. 걔네 세 개가 절량 변수예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답으로 준 거예요, 세 개. 근데 이 이전에도 박스형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역시 변함없이 절량은 이거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가. 근데 그 위에 가면 문제 1번 있죠? 자, 절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가면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번, 2번 바꿔버린 거죠. 이게 출제자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제목만 바꿔버리는 거. 그렇게. 그러면 3번 있죠. 유량의 예로는 재고량과 자산가치가 있다고 해놨죠. 그건 절량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표현하는 게 재고하고 자산이 있죠. 그러니까 절량이죠. 4번에 갔더니 절량의 예로 거래량과 신규주택 공급량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현재 SC의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35만 채가 있대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요 35만 채라는 게 말 그대로 절량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 중에 올해 있죠? 2020년에 거래된 주택이 있죠? 예. 네. 주택의 양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 주택 거래량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35만 채가 지금 이 순간에 거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해 거래된 애를 추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인가요? 예. 요렇게 구간을 설정해야지만 요 기간 내에 몇 채가 거래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인 거예요. 무슨 개념? 유량.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도 뭐예요? 유량인 거예요. 올해 신축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채가 공급이 됐어? 라고 그러면 저량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있었고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라는 것 있죠. 걔가 답이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죠. 예,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 5번에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 1500만 채예요. 주택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몇 채가 있다고 그래요. 1500만 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개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저량 있죠. 여기서도 답을 저량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저량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를 취급하는 쪽에서는 저량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해요. 저량 개념이. 그래서 변수를 뭐 많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거기 2번 문제에서도요. 자, 거기 보면은 저량이 왼쪽에 3개죠. 근데 오른쪽에 가면은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죠. 신규주택 공급량이 있죠. 얘네는 다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근데 이제 나중에 뭐는 한번 해야 되냐면 이게 그 유량의 변화분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요. 매 순간 주택의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매년 새롭게 신규주택이 공급이 돼야 한대요. 신규주택의 공급량에서요. 매년 멸실주택이 있다고요. 멸실주택이라는 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주택이 있죠. 예, 요거를 빼게 되면은 요게 주택 저량의 변화분이 돼요. 예, 저량의 변화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35만 채 있죠. 주택이 존재해요. 그죠? 예, 근데 1년 사이에 신규 주택이 5천 채가 공급이 됐어요. 근데 멸실된 주택이 1천 채래요. 예, 그러면 전체 주택의 변화가 얼마 되냐, 현재 저량이. 그럼 35만 채였잖아요. 새로 공급된 게 얼마? 5천 채. 그럼 35만 5천 채에서 1천 채 빼야겠죠. 그럼 35만 4천 채. 이런 식으로. 예, 그냥 간단한 거죠. 예, 요건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알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문이 막 복잡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서부터 몇 년 사이에 뭐 주택이 몇 채가 존재하는데 몇 년부터 몇 월까지 몇 월 사이에 새로운 주택이 몇 채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멸실된 주택이 또 몇 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쓰러지는 거죠. 뭘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대비하면은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그 앞에 기초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예.